안녕하세요. 모노비댄스의 현진입니다. 오늘은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팝핀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팝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댄싱의 좀 가장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아이솔레이션 자체는 이제 분리시키다, 고립시키다 이런 뜻인데, 춤에서 말하는 아이솔레이션은 한 부위만 움직이면서 다른 부위를 움직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깨를 내가 사용을 하면 다른 부위는 쓰지 않고 어깨만 사용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아이솔레이션은 크게 네 부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머리, 어깨, 가슴, 골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도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앞, 뒤, 양, 옆, 좌, 우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 뒤, 좌, 우. 어깨, 앞, 뒤, 좌, 우. 가슴, 앞, 뒤, 좌, 우. 이제 골반, 앞, 뒤, 좌, 우. 아이솔레이션을 하실 때 동작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몸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처음부터 한 동작을 따로따로 쓰기 어려울 텐데요. 저도 이제 가슴을 쓸 때 허리가 따라오는 경우나 골반을 쓸 때 허리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분리시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的心情不想再来，那就算是。